네. 방송으로 다시 한번 정식으로 인사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SS501에서 솔로로 돌아온 SS501의 박정민입니다. 섹시 카리스마입니다. 섹시 카리스마? 네, 섹시 카리스마입니다. 정민씨 왜 이렇게 예뻐졌어요? 아이, 멋있다고 해주셔야죠. 아니, 멋있기도 한데. 네. 되게 예뻐지셨어요. 아, 남자한테 이런 건 실례인가요? 진짜 꽃미남. 아, 원래도 꽃미남이었는데. 네. 이모가. 아. 네, 네. 옆에 가기 싫을 정도로 예뻐지셨어요. 아, 근데 감사합니다. 진짜로 제가 멋있어 보이려고. 네. SS501에서 솔로로 또 돌아오면서 이렇게 살도 많이 빼고. 아, 준비를 많이 했어요. 운동하고 다이어트 약간 하셨구나. 네, 운동,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오늘 그거 아시죠? 폭풍 매력 남자 가수 특집이에요. 네. 뭐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우리 정민 씨한테 너무나 많지만. 아, 매력. 저는요, 올해 목표가 있어요. 네. 올해 목표가 안기고 싶은 남자 1위가 되는 거. 네. 안기고 싶은 남자 1위. 네. 왜요? 제가 그 타이틀이 그거잖아요. 섹시 카리스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타이틀이 좀 잘 어울릴 만한 그런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예, 안기고 싶은 남자 1위 해보자 해서. 안겨봐야 할 것 같은데? 그죠? 그렇죠? 네. 네. 한 번 갖고 잘 모르겠는데요. 예, 아직 한 3위 정도 되신 것 같고요. 오늘 녹화가 끝날 때쯤에, 네. 네, 제가 그 서브 타이틀이 그, 한 번 안기면 잊을 수 없는 남자. 또, 정민 씨 때문에 일본 신주쿠 거리가 마비가 됐다는 얘기를 제가 또 들었는데, 네. 이 얘기는 뭐예요? 신주쿠가 항상 마비가 되어 있는데요. 아. 네, 제가 그곳에 갔습니다. 아, 항상 마비되어 있는 신주쿠. 네, 거리에 정민 씨가 나타났군요. 네, 그랬습니다. 눈물이. 네. 아니, 말씀을 이렇게 하셨지만 정말 마비됐었다는 얘기였어요. 아, 예, 그 사인회를 했는데요. 아. 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그래도, 예, 또 즐겁게 사인회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네. 정민 씨의 첫 솔로곡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Not Alone이에요. 네. 네, Not Alone. 그 제목 그대로 난 혼자가 아니다. 네. 너도 혼자가 아니다. 우리는 함께다. 뭐 이런 그런 약간 조금 사회적인 메시지를 살짝 좀 담고 있죠. 예. 아. 네. 자, 네. 한국에서든, 네. 또 일본에서든 계속 활발한 활동 보여주시길 바라고요. 네. 반가웠고요. 네. 오늘 어떠셨는지. 예,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네, 앞으로 그 박정민으로서 많이 활동할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지켜봐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덜론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박정민 씨였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